사이다랑 콜라 이제 말다가 팔랑이만 우리랑 딱 맞춰진 적 있어요. 1차원지가 뭐야? 공주 3명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안녕하세요.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 사업부분 셀파우치 개발팀에서 셀파우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 사업부 캔 영업 담당 김현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 영업부에서 양극박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재민입니다. 동체 27기로 입사해서 11년째 알루미늄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채가 아닌데 어떡하지? 공채라고 옆에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둘 다 공채 아닌데. 우리 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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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따서 같이 한잔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술을 안 받아가지고 술을 못 먹는데 술을 못 먹어도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성비례를 할 때 술 취하신 줄 알았는데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이미 즐기는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거 민망할 때 있잖아요. 건강검진 가서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드시고 아. 한 번에 몇 병 드십니까? 체크할 때. 계량하고 먹진 않잖아요. 김종환 차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까? 김종환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셀파우치는 과자 봉지, 라면 봉지 그런 봉지에서 조금 더 전기적 화학 특성을 가지고 안정성을 높인 그런 포장재예요. 셀파우치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법, 개발, 경쟁사 동향 파악, 신공법 그리고 공정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알루미늄 양극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양극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데 원통형 캔, 박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이 세 가지 타입의 배터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알루미늄 양극박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 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을 최전선에서 만나서 고객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뭐 일부 고객은 해외 사업장으로 공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출입 업무랑 납품 대응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1차전지와 2차전지의 차이점이 뭐니? 어, 예, 저 압니다. 1차전지가 뭐야?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비쌉니다. 근데 1차전지와 2차전지를 그렇게 비교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새 다이소에서도 이제 2차전지 팔아요. 1차전지는 싸고요. 2차전지는 비싸요. 어? 저희는 일단 공정 안정화를 시키고 파우치 셀이라는 게 탄생이 됐을 때부터 일본에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올해에는 무조건 개발 성공하는 거. 국산화. 국산화. 적절한 판가를 산출하고 고객한테 적정 판가를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배터리 업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4680 네, 그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양극박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22년 대비 올해 23년도 저희가 세운 목표가 4배 성장이거든요.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올해 가장 큰 저희의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같고요. 고객사 중에 S사라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국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양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저희의 목표입니다. 배터리에서 양극 활물질 코팅에 사용되는데요. 전자가 이동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배터리 전체 원가에서 한 1%에서 2%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양극 집 전체로서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현재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 동원시스템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고강도 양극박과 표면처리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의 초고강도 양극박 같은 경우는 인장강도를 타사 제품 대비 15% 정도 좀 개선된 그런 인장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강하고 저희가 원통형 캔에 들어가는 양극박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단연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연포장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자체도 아산 사업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큰 이점이 있고요.
셀 파우치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공주 수지 사업장에서 큰 룸을 구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식품 포장 업체보다도 더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셀 파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관리에 특화가 되어 있고 셀 파우치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를 자체 개발했다는 점과 익스트루전 코팅, 장기 보존성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때문에라도 원통형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BMW나 이런 유럽 업체들은 각형을 선호를 했었는데 그쪽 업체에서도 지금 원통형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원통형 시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배터리 생산량을 캔도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근데 기존 방식으로는 생산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음료캔이나 식음료캔 만드는 대량 생산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동원은 식음료캔을 제조를 해봤고, 예전에 지금 인수한 MKC라는 업체는 2차전지 캔을 생산을 해봤고, 공법을 지금 저희는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미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블릿 PC, 스마트폰, 전동공구, 전기버스 뭐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향후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원통형 캔은 미국 전기버스, 블루투스 이어폰에도 저희 제품이 납품되고 있고, 향후에는 개발하고 있는 4680이 테슬라에 일단 공급하는 게 저희도 목표입니다. 뭐든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 파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고객사에 대한 니즈 파악도 계속 해야 되고. 술이죠. 술만큼 좋은 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배터리사 고객사와 처음 거래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담당을 해오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제 고객사와의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만 했다면 다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챗GPT 네. 그 수준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한 곳에서 좀 취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원 공채도 아니고 MKC 공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공장을 잘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차장님은 미니 돈까스 드시고 충전하시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봤더니 저희 동원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아, 동원에 올 사람은 다르구나. 두 번째는 끝나고 이제 저희 팀원들 간의 회식을 하면서 저희 그 사진을 좀 찍거든요. 인생 네 컷. 아 맞아, 그 책상에도 붙어있던데. 인생 네 컷 찍으면서 좀 힐링도 하고, 세 번째는 뭐 역시 든든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식상하긴 한데 알아. 에헤 한잔해요. 다 할 거잖아. 가족 다 할 거잖아. 나만 해? 나는 동원 양반 오미자. 회의 들어갔었는데 차가운 그런 차가 있었어요. 그냥 마셨는데 이거 맛있는 거예요. 작년에 신입사원들 데리고 사업장 이렇게 투어하는데 애들한테 이제 솔선수범 보이겠다고 이제 동원 거를 이렇게 꺼낸다고 봤는데 딱 그거더라고요. 애들하고 이제 편의점 가거나 음료수 마실 때 꼭 그걸 사서 먹게 되더라고요. 오미자 가스 인생 내 것. 그것도 네가 찍자 그런 거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돈만 매가네. 내가 돈 내주니까 즐거워하던데? 네, 뭐 다들 동원 제품 한 개씩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동원 제품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공채야, 공채. 공채는 뭘 먹을까? 가끔씩 회사 게시판에 임직원 특가로 올라오는 이제 동원 홍삼 제품을 혼자 뭐 빨아먹더라고. 네, 맞아요. 그거 천진에서 나오는 데일리원이라고 임직원 특가 나올 때마다 꼭 쟁여놓고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있고요. 가족이 제일 뭐 좀 소중한 것 같고, 공주 3명을 모시고 좀 살고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딸은 둘이고요. 예. 공주 3명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계열사 분리. 동원 시스템즈의 2차전지 사업이 계속 지속 성장을 해서 동원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네 번째 상장사로 태어난다고 하면 정말 뭐 뿌듯하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6캔 양사.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산 신공장에서
양산이 돼서 납품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개발 성공. 국산화 성공. 와우. 국산화 성공. 꼭 개발 성공. 예, 맞습니다. 꼭 개발 성공해서 국산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원그룹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아이템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재밌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